자, 이번 시간 407페이지 지역권이죠. 지역권. 일단 지역권이라는 권리가 뭐냐부터 생각을 하면 지역권도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까지는 지상권하고 똑같아요. 그럼 뭐가 다르냐?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상권이라는 것은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라면 지역권은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이죠. 쉽게 말하면 지상권 일반적으로 건물과 토지 간의 문제라면 지상권은 지역권은 토지와 토지 간의 문제예요. 자, 보통 지역권 설명할 때 그림을 이렇게 그려요.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자,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갑의 땅, 여기는 을의 땅이에요. 을이, 갑을 만나가지고 나 여기 좀 다닐 수 있게 해다오. 해가지고 설정, 계약을 하고, 설정, 등기까지 했다면, 을은 갑의 땅에 대해서 뭘 갖게 되냐면, 통행, 지역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편익을 받는 땅, 을의 토지를 우리가 요역지, 지역권이 필요한 땅, 편익을 주는 땅, 타인의 토지를 우리가 승역지라고 하는 거죠. 내 토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서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입니다.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우리 교재에 성질이 있는데, 토지 자체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에 대해. 만약에 토지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쓰는 권리라면, 그것은 지역권이 아니라 인역권이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자, 편익을 받는 유역지는 한 필지 토지 전체이어야 합니다. 이에 반해서 승역지는 한 필지 토지의 일부죠. 그래서 일부여도 상관이 없다. 유역지는 한 필지 토지에 되지만 승역지는 일부라도 상관이 없고요. 넘겨보시면 3번 지역권도 원칙적으로 무상입니다. 다만 지료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지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지역권은 설정계약과 등기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데 유의하실 것은 존속기간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우리 민법에 따라서 영구무한으로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면 자 이런 겁니다. 자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 것은 맹진 경우에 갇힌 땅인 경우에 설정계약도 없이 당연히 남의 땅을 다닐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요. 지역권이라는 것은 맹질 필요는 없는 거죠. 뒤에 길이 있어요. 길이 있는데 여기로 다니면 편해요. 그러면 남의 땅을 다니려면 갑의 승낙이 필요하죠. 그래서 설정 계약을 하고 설정 등기까지 하면 발생하게 되는 권리가 지역권이고요. 참고로 지역권은 흔하지 않음을 알수 있죠. 우리가 이웃 토지 소유자 설정 계약을 하고 그 땅을 다니는 거는 뭐 많을 수 있겠지만 단순히 계약이 아니라 그 권리를 등기까지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권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에요. 자, 지역권의 특질입니다. 비한정적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상권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니까 건물 등의 소유자에 한해서만 지상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에 반해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니까 요 토지로부터 편익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 토지 소유자든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지역권을 다 가질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목적의 편익에 제한이 없다는 거죠. 비한정적이라고 하고요. 또 배타성이 없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병의 토지가 있어요. 근데 병이 을의 토지에 지역권 설정하고 갑의 토지에 지역권 설정하면 길로 나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요 갑의 토지 의미, 을이 지역권이 있는 상태에서도 병은 지역권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똑같은 토지에 똑같은 내용의 지역권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가 있으니까 비배타적인 거죠. 또 이것도 뭘할수 있냐면, 자, 그러면 갑의 토지와 병의 토지는 떨어져 있죠. 이렇게 인접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역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지역권이 설정되게 되면 이제 이 땅은 을도 다니고 병도 다니고 또 갑도 을과 병의 통행에 방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땅을 사용 수익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권은 이 설정대 함께 땅을 쓰게 된다. 공용적 성격을 띠게 되는 거죠. 그다음 부정성입니다. 자, 을이 자신의 토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 있고요. 갑의 토지에 통행 지역권이 있는 상태예요. 물론, 을에게 만약에 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면 굳이 지역권을 가질 이유는 없기 때문에 요역지상의 소유권이 주된 권리고 요 지역권은 뭐가 되겠습니까? 종된 권리가 되겠죠. 따라서 두 가지 권리는 부종성, 수반성을 갖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을이 요역지상의 소유권을 상실한다면 지역권도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부종성이죠. 을이 요역지상의 소유권을 양도한다면 지역권도 쫓아가게 돼요. 그게 뭐죠? 수반성인 거죠. 따라서 이런 부종성, 수반성 때문에 지역권만 따로 분리해서 뭐할수 없습니까? 양도할 수 없다라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불가분성입니다. 여기서 불가분성은 뭐냐면 다수 당사자예요.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긍정적인 것은 단독으로,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이렇게 기억하면 되거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땅이 A, B, C 세 사람의 공유예요. 근데 A가 갑을 만나가지고 설정 계약과 등기를 함으로써 지역권을 취득하게 되면 A만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B, C도 다닐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단독으로 한 사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소멸을 억제하는 것도 긍정적인 거기 때문에 몇 사람이요? 한 사람만 하면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A가 갑을 만나가지고 지역권 포기하겠다라고 포기한다 그래서 BC의 지역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포기,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A, B, C 전원이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소멸 취득 수요를 억제하는 것, 취득 수요를 막는 부정, 그것도 부정적이니까 뭐 하는 거죠? 전원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자, 긍정적인 것은 단독으로 한 사람이 하고,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긍정적인 것이 뭐냐? 취득과 소멸을 억제하는 거. 부정적인 것이 뭐냐? 소멸과 취득을 억제하는 거. 이렇게 기억하면 되거든요.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자, 409페이지 1. 요역지 또는 승역자가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죠. 읽어봅니다.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니까 다른 공유자를 또 이를 취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점유로 인한 지역권의 취득 시효 중단이죠. 취득을 막는 거죠. 취득을 억제하는 거죠. 부정적인 것이니까 전원이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하여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뭐 하는 거죠? 전원이 해야 되는 거죠. 또한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의 소멸 시효 중단 또는 정지죠. 소멸을 억제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긍정적인 것이니까 몇 명이요? 한 사람이. 다시 볼까요? 그 1인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왜냐하면 소멸을 억제하는 것, 소멸을 막는 것은 긍정적인 거야.
또 소멸시효는 부정적인 거죠. 소멸은 전원이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소멸시효는 전 공유주를 이유하여 완성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지역권이 소멸되려면 전 공유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야 되는 것이죠.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전원입니다. 지역권의 취득이죠. 계약 등에 의한 취득, 설정 계약과 등기를 함으로써 취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효로 인한 취득이죠. 참 문제가 좀 있습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취득시효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역권자는 뭐 하지 않습니까? 점유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점유 대신 뭘 요구하고 있냐면 계속되고 표현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지역권을 취득시효하기 위해서는 점유가 아니라 계속되고 표현된 경우 하나여 취득시효할 수가 있고요. 또 계속되고 표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단순히 남의 땅을 다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통로를 개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통로가 개설된 상태에서 20년 지나야지만 취득시효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물론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니까 여러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취득시효하면 다른 사람도 지역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지역권의 효력, 승역지 이용권,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사용하게 되고요. 용수지역권 가입표입니다. 보실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지역권에 기한 물권의 청구권이죠. 자, 지역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의 청구권이 인정이 돼요. 그렇지만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 청구권만 인정이 될 뿐 지역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왜요? 지역권자는 스스로 뭐하지 못하는 권리죠?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죠. 따라서 지역권자는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 지역권에 기해서 반환은 청구할 수가 없고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4번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입니다. 갑은 기본적으로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줄 의무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지역권자가 통행하는 것을 인용할 의무, 받아들일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거죠. 다만 특약 등으로 공작물 등의 설치를 해주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라서 공작물 등을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유의하실 것은 이러한 의무는 요역지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계속 미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갑이 승역지 소유자고 을이 요역지 소유자인데 갑이 을에게 어떠한 공작물을 설치하기 주기로 약정을 했다면 을의 지역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공작물을 갑이 을에게 설치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땅이 병해로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럼 이 병도 계속해서 그 의무를 을에게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의무를 면하고 싶으면 이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을에게 위기함으로써 그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자, 위기라는 말이 뭐냐면 받을 사람을 정해서 하는 소유권의 폭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무주물이 부동산이면 국가 소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게 되면 무주물로서 국가 소유가 돼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받을 사람을 정해서 하는 소유권의 포기를 위기라고 하고요. 위기하게 되면 이 부분의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게 되고 이 사람들은 공작물 설치 등의 의무를 뭐하게 됩니까? 면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좀 읽어봐야 돼요. 자, 411페이지 4.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죠. 두 번째 줄. 그 밖에 특약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할 수 있고, 이것은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부담한다. 다만 이러한 부수적 의무는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에 필요한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무상으로 이전, 즉 위기함으로써 면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역권의 소멸에서 지역권은 용의물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지역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멸하게 되는데, 다만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니까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0년 동안 전원이 행사하지 않아진 비로소 지역권이 소멸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특수지역권이 나와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지역권은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고, 설정 등기까지 해야지만 비로소 발생해요.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요. 취득시효도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왜 우리나라에 이런 거 없는데 왜 도입됐느냐? 독일 민법에 있는 것을 도입한 거죠. 독일 제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그런 거 없느냐 해가지고 입법자가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시골 마을 사람들이 지네 땅도 아니면서 뒷동산에 가서 뭐 꼴도 배우고 염소도 캐오고 염소도 밥 먹고 하고 뭐 나물도 캐오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다른 마을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당신들 뭐야 라고 지랄거리게 되고, 이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라고 퇴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도 뭔가 지역권과 유사한 제도가 있나 보다 해가지고 특수지역권이라고 해가지고 민법에 규정을 뒀는데, 문제는 뒷동산에 가서 땔감 캐오고 염소를 키우는 것은 마을 사람인 거죠. 다시 말해, 이것은 지역권이 아니라는 거죠. 지역권은 토지 자체의 편익을 위한 것을 우리가 지역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을 사람, 사람의 편익을 위한 것이니까 특수지역권은 지역권이 아니라 뭐죠? 인역권이라는 거죠. 교재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돼 있죠.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 수익을 하는 권리를 우리가 특수지역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역권이 아니라 인역권이다. 왜냐하면 편익을 받는 것이 토지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내용은 관습으로 결정이 됩니다. 관습으로 결정이 되고 관습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역권에 관한 민법 규정을 준용하긴 되는데, 물론 인용권이기 때문에 준용할 것은 별로 없어요. 여기까지가 지역권인 거죠. 자, 기본 학의 문제 풀어볼까요?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유자 1인의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니까, 1인의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들을 취득한다. 맞는지. 2번, 지역권자에게는 승역지의 반환 충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왜요? 지역권자는 스스로 점유하지 않는 권리니까요. 3번, 요역지의 수인의 공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죠.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는 소멸을 억제하는 긍정적인 것이고, 단독 한 사람만 하면 되니까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의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맞는 지면 되겠죠. 4번, 승역자 요역지는 인접하여야 하며 떨어진 토지에 대하여는 지역권은 설정할 수 없다. X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토지를 위해서 지역권 설정이 가능하죠. 떨어진 토지에도 지역권 설정할 수 있으므로 답은 먼저 4번이 되는 거죠. 5번,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토지 공유자 1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역권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거의 못 보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게 좀 상식과 다르고 그래서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지만 제가 정리해드린 거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충분히 문제는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전세권입니다. 자, 전세권이 뭐냐면 전세금을 지급하고요.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요 지급한 전세금은 나중에 반환받아야 되고요. 반환받기 위하여 전세권자는 경매할 수 있다. 경매권 인정이 되고요. 또 경매가 됐을 때 경매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전세권이 뭐냐면 전세금을 지급하고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목적 부동산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한다 그래서 전세권자는 기본적으로 용인 물권인 거죠. 근데 특색은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 있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저당권과 똑같은 내용인 거죠. 따라서 담보 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세권은 용인 물권입니다. 다만 경매할 수 있고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담보 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특수한 용인 물권인 거죠. 자, 그래서 좀 개념을 생각해 보자고요. 자,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자, 우리는 물권 변동에 대해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니까 전세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전세금을 지급하고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설정 등기를 해야 돼요. 설정 등기해야 비로소 뭐가 되냐면 전세권이 성립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전세금은 지급했지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전세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설정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임대차와 전세권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알게 됩니다. 뭐인 거죠? 설정 등기인 거예요. 만약에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권에 관한 설정 등기를 안 했다면 그것은 전세권이 아니라 임차권입니다. 만약에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에 관한 설정 등기를 했다면 그것이 뭐인 거죠? 전세권인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세 계약은 대단히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전세권에 관한 설정 등기는 많이 하질 않아요. 그러면 그거는 다 뭐인 거죠? 임차권인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죠? 자, 전세권이 성립되기 위해서 반드시 전세권에 관한 설정 등기가 필요하므로 아무리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지급했더라도 설정 등기를 안 했다면 그것은 전세권이 아니라 임차권이다. 따라서 임차권과 전세권을 구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전세권에 관한 설정 등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가지고 따지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례 좀 붙여볼게요. 자,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를 하면 전세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럼 목적물을 점유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아직 전세권자가 점유하고 있지 않아도 아직 목적물을 인도받지 않았더라도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했다면 전세권이 성립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됩니다. 반드시. 예외가 없어요. 근데 꼭 현금이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대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돼야 되지만 꼭 현금이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고요. 또 목적물은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자꾸 전세권을 건물로 한정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다. 목적물은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는 거야. 또 전세권자는 매달 내는 돈은 없죠. 그래서 뭘안 냈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당하거나 쫓겨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어떤 의무가 있냐면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만약에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 수익하게 되면 소멸 청구당하고요. 소멸 청구당하면 전세권은 즉시 소멸하게 된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또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 있고 또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경매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다음 시간에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 교재 보시죠. 자, 412페이지 보시면 전세권에 의해 열심히 설명드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3페이지 보시면 전세권의 법적 성질에 나오는데 1번, 탐물권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전세권이 성립될 수가 없고요. 2번,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꼭 현금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고요. 3번,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한다는 점에서는 용의 물권적 성질이 있다. 4번, 다만 경매할 수 있고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담보 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갖게 되는 거죠. 넘겨보시면 임차권과 비교하는데 가입형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생각도 하지 마시고 우리가 나중에 임대차할 때 정리하면 되겠죠. 4번, 전세권의 취득입니다. 전세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까지 해야 전세권을 취득할 수 있고요. 조심할 것은 인도받지 않아도, 점유를 취득하지 않아도 전세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세권과 임차권을 구별하는 기준은 뭐라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 여부에 따라서 구별하게 된다는 거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좀 쉬었다가요. 415페이지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